용접 모드, 인공지능 모드, AI 모드에서 위에 보시면 지금 3.28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블럭을 띄워서 저까지 날려서 저기 신호를 줘서 용접이 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용접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용접을 할 때 초반에 가장 조금 애를 먹는 부분이 용접봉 굵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용접기의 볼륨값을 정하는 게 다들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해결책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용접기의 볼륨값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은 굵기의 용접봉을 용접을 하더라도 홀더선의 길이,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에서의 전기의 공급량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볼륨값은 달라지거든요. 이 볼륨값을 내가 원하는 용접봉만 정해진다면 알아서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소형 용접기로 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m까지 홀더선을 연장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용접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고, 제가 사용하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모델은 제이식이라는 브랜드의 노브아크 210M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에 노브아크 200K라는 모델을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로 반응들이 뜨거우셨었어요. 거기서 기계가 멈추는 게 아니라 1년이란 시간 동안 발전된 스펙이 지금 탑재가 되어서 새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열어보겠습니다. 와, 야, 또 똑같이 이렇게 여기는 잭이 들어있고, 야, 이렇게 양쪽에 또 붉은 플라스틱이 되어 있구나. 예. 와, 이번에도 보니까 잭만 들어있고 선은 안 들어있죠? 예. 사용자의 어떤 용도나 환경에 따라서 선의 길이는 달라지기 때문에 아기 본인에 맞게끔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아, 예. 노바크는 용접기가 뒤에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ON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한 1초 정도 후에 작동을 합니다. 팬이 돌아가는 소리죠? 예, 팬이 돌아가는 겁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어스에 끝까지 안 돌아갈 정도 끝까지 돌리시고요. 홀더는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에다가 여기에서 끝까지 돌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용접 모드가 세 가지가 나뉍니다. 처음에 것은 알곤 모드, 두 번째 모드가 싱크 모드인데 AI 모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이제 일반 아크 모드입니다. 전격 방지 기능이 버튼이 없는데 용접 모드와 용접봉 모드를 한꺼번에 3초간 누르시면 U1이 됩니다. U1은 지금 전격 방지기가 켜져 있는 경우고요. 이게 한 번 더 끄고 싶으시면 이렇게 U0으로 끄시면 됩니다. 안티스틱 기능이 있는데 이제 용접봉이 들러붙는 걸 방지하는 기능인데 번거로우신 분들은 안 쓰시거든요. 용접봉과 기능 모드를 같이 3초간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A1이라고 하시면 안티스틱 기능이 꺼진 거고요. 같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안티스틱 기능이 ON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능이 많은데 가장 크게 와닿는 게 AI 모드. 내가 원하는 용접봉의 굵기를 여기서 딱 선택을 해버리시면 홀더선의 길이, 했을 때 들어오는 전기의 공급량, 얘가 다 인지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볼륨값으로 전류를 보낸다는 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요 3.2로 용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용접 모드를 싱크 모드로 놓고 용접봉을 3.2 모드로 해서 용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3.28 용접봉을 쓰겠다 했을 때 여기 지금 AI 모드, 싱크 모드에 놓고 3.28에 가게끔 설정을 해놓고 용접을 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볼륨값이 조절된단 말이죠.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오늘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초보자 분들께서 처음에 용접을 하실 때 볼륨값을 세팅하기를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 기능이 일단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렇게 지금 작은데 5파이도 용접이 된다고 하거든요. 금방 작업해낸 용접봉이 이게 3.28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3.2에 와 있고, 예. 이게 지금 5.0파이 용접봉입니다. 5.0파이. 예, 지금 5파이. 똑같이, 예. 이제 여기서 용접봉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올라가네. 예, 마지막이 5파이까지. 5파이네. 예, 5파이로 용접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깔끔하게 용접이 됩니다. 이런 소형 용접기가 오파이가 용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파이까지 용접이 되고 오파이를 용접할 때도 물론 뭐 최고의 볼륨 값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AI 모드로 오파이의 설정을 두고 용접을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이 아, 정말 놀라운데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다고요? 예. 이번에는 폴더선을 200m까지 200m를 연장해서도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이게 굉장히 저항을 받아가지고 엄청 무겁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지금 이만큼 피었는데요. 그러니까 용접기는 아까 저기 놔두고 예. 이 자리에서 지금 용접을 해보겠단 말이거든요. 예예 맞습니다. 용접기를 전원을 켰고요. 용접 모드, 인공지능 모드, AI 모드에서 위에 보시면 지금 3.28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물을 띄워서 저까지 날려서 저기서 신호를 줘서 용접이 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최초로 폴더선을 200m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저렇게 초소형이다. 전기 용량이 네, 5kg 이상. 일반 가정 집에서는 120 콘센트를 꽂더라도 전기 용량이 3kg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작업을 하시면 차단기가 떨어질 수가 있고 5kg 이상 공급되는 곳에서 220 콘센트를 꽂고 사용을 하셔야지 이런 또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접 모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크 모드, 일반 아크 모드였고 또다시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동으로 볼륨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드. 한 번 더 기능을 누르게 되면 아쿠포스 기능입니다. 0부터 50까지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용입의 깊이를 깊게 할 것이냐 얕게 하실 것이냐 이걸 정할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핫스타트 기능인데 올리면 올릴수록 초반 용접 스타트가 빠르게 되는 겁니다. 네, 전류가 높이 측정돼서 네. 순간적으로 더 전류를 주는 거죠. 그렇죠. 용접봉을 모재에 갖다 댔을 때 바로 불꽃이 그렇죠. 튀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번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이 이상의 아크 용접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맞습니다. 용접 숙련자들이 진짜 원하는 용접기입니다. 일반 초보자분들도 원하는 용접봉의 굵기만 세팅을 하면은 예. 알아서 볼륨값이 조절이 되고 예. 그리고 또 숙련자분들은 조금 더 미세하고 정밀하고 섬세하게 조절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점이 예,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질식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진짜 1, 2위 하는 용접 회사잖아요. 네. 이렇게 기술이 발전이 되었다라는 게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요만한 용접기가 지금 오파이 용접도 되고 200m까지 연장해서 쓸 수 있고 네. 아, 가격이 근데 비싸겠는데 그러면? 중국산 용접기들 중에서는 좀 비싼 편이죠. 지금 19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홀더선은 들어있지 않고 금액이 19만 원대면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네. 일반 오파이 용접봉을 찢을 수 있는 용접기들의 가격대가 30만 원 이상으로 가 있는데 이 정도 기능이 또 들어가 있는 걸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에서 나왔는 노바크 210M이라는 모델을 한번 보여봐드렸고 사용하신 용접기 두 대만 나눔을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용하는 용접기 한 대랑 그리고 한 대 더 총 두 대를 나눠주신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이들 참여를 해주셔서 한 번씩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보셨으면 좋겠고 예. 멀리 나와주셔서 오랫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 그거. 아닙니다. 아니. 당연히 부르시면 나와야죠.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용접기 사용에 있어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실 때 꼭 눈을 보호하는 용접면, 가죽 앞치마, 가죽 장갑, 각방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지 혹시나 용접하다가 불똥이 튀거나 용접할 때 일어나는 불빛이 눈을 굉장히 손상시키기 때문에 용접면을 사용하시고 용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용접기를 사용하실 때 진짜 사소하지만 너무 중요한 게 모든 아크 용접기의 방식이 이렇게 잭이 두 개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잭을 느슨하게 꽂으시면 스파크 같으면서 용접기의 고장의 또 원인이 되다 보니까 끼우시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안 돌아갈 정도로 간단하게 고정을 시키시고 사용을 하셔야지 안전하지. 안 그러면 또 스파크 같으면은 용접기에도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용접기를 사용을 하시고 바로 전원을 끄지 마시고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팬이 지금 돌아가는 상태로 기계를 식혀주신 다음에 전원을 요렇게 꺼주셔야지 용접기를 또 좀 더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요렇게 참고를 하셔서 용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